그리고 6시 어, 뭐야 왜 이래. 네. 자, 괜찮습니다. 네, 괜찮죠? 네, 네 초반이니까. 어차피 네. 이제 첫 번째 아바타 경기에서 망했어요. 말씀하시죠. 가닥을 잡아주세요. 확실한 그 틀을. 엄마랑 더블을 한다고요? 네. 엄마랑 더블 교재를 아시죠? 어, 아는데. 알지만. 네, 정말 잘 알고 있지만 그 이영호 선수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자, 9회 서플을 지어주시고요. 9회 서플. 9회 서플. 11회 네. 배럭을 지어주시고. 그렇죠. 11회 배럭. 네, 알고 있었어요. 18회. 정확히 18회. 네. 네, 커맨드 지어주시고. 좀 천천히 말씀해주세요. 네. 네. 자. 다시 한번 제가 복창을 하는 역할입니다. 네. 저는 이번 경기에서는 최대한 좀 사적인 대화는 줄이고. 네. 예, 빌드에 집중하는 많은 분들이 원배럭 더블, 이 자리에서 원배럭, 저그를 상대로 하는 원배럭 더블의 어떤 그 정석, 그리고 교과서, 뭐 이런 것처럼 느낄 수 있을 만큼 디테일하게, 예, 이영호 선수가 설명을 해주시는 걸로 컨셉을 네. 잡도록 하죠. 알겠습니다. 네. 자, 얼마 전에 제가 이영호 선수 그 기사 보고 느꼈던 건데, 말해도 되나요? 예, 예 이영호 선수가 그, 최조 선수 좋아하신다고. 아, 최조 선수요? 네, 손연재 예. 선수 좋아하신다고. 예. 알려진 얘기죠? 네. 예전에 되게 좋아했었는데. 네, 지금은 아닌가요? 많이 변했나요? 아니요, 그런 건 아닌데, 별 기회가 많이 없더라고요. 어. TV라든가 그런 데서. 네. 네, 아무래도, 이렇게, 그러니까 화면에서 자주 못 보다 보니까. 네. 아, 네. 많이 멀어졌군요. 네. 아니, 뭐, 특별히 또 다른 이상형 분이 생기셨나요? 아니요, 그런 건 딱히 없는 것 같아요. 네. 지금은. 그냥 맛집이 최고고 네 맛집이 네. 아직까지는 예 용돈이 전부 다 맛집으로 나가고 네 그럼요 좋은 취미 생활입니다 그렇죠 먹는 예.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전 정말 먹는 데만 용돈을 다 쓰는 거 같아요 그 이성 친구에 대한 관심도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네 정말 있으면 네. 좋을 텐데 네. 프로게이머랑 직업이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네, 뭐, 이영호 선수와 같이 이제, 만나는 분은 굉장히 좀 행복하실 것 같습니다. 여성분들께서도 이제 맛집 찾아다니는 거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들 많으시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미리미리 이제 이렇게 맛집 팝업을 해두시다가 나중에 여자친구가 생기시면 그 여자친구 분과 함께, 예, 맛집을 같이 탐험을 하는 이런 시간을 가져도 될 것 같은데요. 가장 좋아하는 메뉴가 뭡니까, 그래도? 한우 가장 좋아요. 한우, 최고죠. 네. 좋죠. 네. 저희 작은 아버지가 한우집을 하시는데, 아. 그래서 하도 많이 먹다 보니까 그게 이제 너무 더 좋아하게 됐어요. 아, 원래 진리에 맞는 건데. 네, 그러니까 제가 대전 내려가면 원없이 주셔가지고 네. 그 한우가 그리워요. 서울만 올라. 그렇죠. 이제 좀 약간 휴식기가 오고, 네. 예, 그러다 보면 또 대전에 가서 뭐 치료도 받으시면서 이제 몸보신도 할 수 있는 이런 좋은 상황이 맞이될 것 같은데. 네. 자, 18회 커맨드 센터 지었죠? 앞마당에. 네. 네. 자, 이제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네, 이제, 지금의 3서플 지어주지 마시고요. 네. 배럭을 지어주세요. 이제부터 1번 뽑지 말아주세요. 알겠습니다. 서플 3개째가 아니라 배럭을 하나 더 늘린다. 이유가 뭔가요? 그러니까 가까운 자리가 나와가지고요. 네. 아카데미 타이밍을 조금 더 당겨서 스킵러시를 한번 하고 운영을 잘 생각해주세요. 가스 지어주세요. 원자리였으면 그냥 3서플부터 먼저 짓고 그 다음에 배럭선을 그 이후에 늘리면서 조금 더 SCB를 보유하는 이런 빌드를 사용을 할 텐데 네. 가까운 자리이기 때문에 3서플보다 2배럭을 먼저 갔습니다. 아카데미. 네, 아카데미요? 굉장히 빠르네. 서플라인은 언제? 아, 어차피 커맨드 완성되면 되니까요. 오케이! 야! SCB 한 마리하고 마리 한 마리 찍으면 그럼 아마 딱 맞을 거예요. 마린도 한 마리 찍어주세요. 정말 좋아서 좋다고 그런 겁니다. 좋아요. 네. 앞마당에 열심히 6마리 보내, 5마리 보내서 2마리 더 보내. 네, 기분은 뭐 좋네요. 네, 자. 민아야 정말... 잘못 찍힌 것 같아요. 아이고. 열심히 찍어주시고요. 네. 하나 더. 아까보다 훨씬 더 좀 유연한데요? 그렇죠. 네, 분명히 첫 번째 아바타 경기보다 네. 지금의 아바타 경기가 훨씬 낫습니다. 서플도 하나 지어주시고요. 서플 하나. 네. 서플 하나 추가요. 서플 하나 추가했고요. 자, 전체 한번 다시 갈게요. 네. 자. SB 계속 눌러요? 네, 한 번 더 눌러주세요. 네. 스팀 업. 빨리. 스팀 업 눌렀고요. SB 이제 쉬시면서 메딕 두 마리. 네. 네. 야. 딱 떨어져요. 네, 본진에 네. 스캔 달면서 앞마당에 LCB 한 마리 찍어주세요. 아, LCB 한 마리가 안 죽었구나. 네, 안 죽었어요. 그냥... 정찰을 정말 잘했거든요, 제가. 자, 이제 죽을 거예요. 네. 네, 이제. 오, 살았어! 화면 실험 한번 네.
매드가 한 번 더 눌러요? 예, 아니야, 파벳이요. 그러면서 나가주세요. 파벳, 오케이. 인출. 마린지. 이제 타이밍이 생명이라서. 네. 서프는 계속 줄게요. 예. 자, 일단 나가주세요. 그 다음에는 마린이에요? 예, 넬리. 예. 넬리를 바꿔요, 여기다가? 예, 매드 한 마리 찍어주세요. 마린 한 마리 찍어주고 매드 한 마리. 예, 찍으세요. 예. 그리고 3배로 올려주시고, 엠베도 올려주시고, LCB도 쉬지 말아주시고. 네. 시키는 대로 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숫자만 풀어줬어요, 한 번. 이거 뚫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안 되죠. 예. 이거 모셔야 될 것 같아요. 그 뭐야? 사업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사업도요? 뒤에 저글링이 있네요. 저글링이 숨어 있었네요. 이쪽이 보이죠? 이 매디 보면. 네. 가능해요? 네, 뚫으셔도. 왜냐면 지금 이 빌드 자체가 원래 한번 뚫어야 되는 빌드라서. 매딕이 정말 생명이에요. 매딕은 꼭 차서 하셔야 돼요. 아, 이런 뚫을 상황이 없으니까 이제 뚫을게요. 공업 눌러주시면서요. 공업? 네. 3매딕이었을 때는 3서플 줄게요. 네. 가스. 네. 예, 예. 말씀하시죠. 네, 가스 두 마리만 빼주세요. 두 마리 빼고. 서플 짓고. 네, 열심히 꾸준히 생산하고. 스캔으로 좀 체크. 야, 어디 가니? 랠리 바꿔주시고. 스캔 찍은 데 그냥 봐주세요. 어쩔 수 없이 죽어요. 오, 살. 와우. 살렸어요. 그냥 하셨어요. 스캔 찍으라고요? 아니요, 스캔 찍은데 방금 찍으셨잖아요. 거기. 네. 완성돼. 빨리 터렛 더 박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쪽에. 미나할 때도 있는데. 여기다 모을게요. 네. 가스 안 넣어주세요. 가스요? 예. 한 마리만 넣어주세요. 가스를요? 네. 알았어요. 네. 하나 더. 배틀리온 환경이란 걸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부담 갖지 마세요. 네. 어쩌다 저러다가 쫓겨납니다. 뱉어주시면. 아, 부틀렛 정말 좋군요. 사람한테 괜찮죠? 네, 아주 좋죠. 대회에서 배틀렛을 하면 괜찮겠는데. 괜찮죠? 웃음 여섯 번 더 하려고요. 태클은 언제 타요? 네, 이제 태클이 태클 계속 타셔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일단 부탈한테 안 걸리는 게 중요하죠. 와. 진짜죠? 진짜요. 자. 딱 봐도 이제 움직임이 괜찮죠, 이제? 네. 저분 잘하시네요. 지셔도. 네. 저분이 잘하셔서 지시는 거예요. 왜 벌써 졌다 그래요? 아니, 아니, 저분 지금 한참 잘하는데. 아니, 그러니까 많이 드셨어요. 요즘은 진짜 배틀넷에서 기본기들이 워낙 이제 리그가 활성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기본기들이 너무 좋으세요. 그런 것 같아요. 저도 이거 보면서 또 한 번 놀라네요. 와, 화이브 가고 계신 것 같은데요? 글쎄요? 한번 뚫으러 가셔야 될 것 같아요. 네. 매직 3번에 해주시고 1, 2번에 마린 해주시고 그냥 무시하고 가시면 어차피 리타는 따오게 됩니다. 그냥 끼세요. 고! 저거. 무시하고 달립니다. 혹시 공이라면 어느 정도 아, 공이 거의 다 됐어요. 딱 01업 타이밍 때 한번 들어가시면 가스 다시 세 마리 넣으시고 아니다 이거는 그냥 뚫으셔야 될 것 같아요. 딱 정렬 세우시고요. 그래서 저번에 방법이 참 다양하네요. 운영이 좋으신 분입니다. 원래 4배수로 교체해주시고 뚫어주세요. 아, 갑니다. 마늘. 할 만해요. 뚫을 만해요. 아, 스멜이. 안 좋은 스멜이. 왜 시키는 거야, 저거? 예, 나는데요. 어차피 이건 뭐 이호 선수 아마터래고 승패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제가 화가 나잖아요. 예. 네. 아, 배로. 예. 자, 지지도 안 쳤는데 벌써 지지시고요. 네, 음악이 나오네요. 네. 자, 아쉽지만은 뭐 제가 또 패배를 하게 됐습니다. 네. 뭐 확인하겠습니다.